음식을 낼때 피자를 냈는데 국기 이념을 그대로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파란색은 존재감이 없었던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양쪽에 일부러 하얀색을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스티커가 힘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오는 길에 네. 급정거 한번 하니까 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로 다시 붙였습니다, 이거를. 진짜 감동이에요. BTV 동진 바야키야 이홍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유럽 국기들 보면 색깔만 다르고 비슷한 게 많아서 헷갈리기 쉬울 텐데요. 네. 근데 오늘은 특히 삼색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잘 모르고요. 네. 몇 가지 국기만 알지 저도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각 나라 사람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너무 헷갈려요. 워낙 그 가로든 세로든 줄무늬로 이 세 가지 색깔을 배합한 국기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뒤집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그런 국기들이 많고요. 네.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 이제 유럽의 것들이 많이 이제 근대 이후에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유럽의 식민지이기도 했던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이쪽에도 역시 삼색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국기들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었는가 혹은 이 역사는 어떤 식으로 확립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굳이 네. 세 가지 색깔을 표현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뚜렷한 답이 없어요. 저도 사실 여러 권의 책을 봤는데 네. 제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뭘까요? 일단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구도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옛날에는 또 프린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또 염색 기술이라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태극기가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멋있는데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그리기가 어려울 수 있죠. 지금도 건공감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시험 보기도 하잖아요. 아, 예, 네. 중학교 때. 그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수학적으로 따져봐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딱 육안으로 봐서 대충 구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곱게 많이 쓰이는 색깔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짙은 파랑하고 옅은 파랑하고 이런 것들은 국기를 딱 봤을 때 대충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봐서 예를 들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색깔이 한 다섯 개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색깔을 두 개로 한번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의 제곱이니까 2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삼색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의 세제곱이니까 125가지잖아요. 아, 배합하기가. 그렇습니다. 아, 그럼 더 많으면 좋지 않느냐 네. 싶겠지만 전 세계 국가가 만 개 되는 거 아니잖아요. 200개 정도 되죠. 네. 또 이게 색깔을 칠해서 세 가지로 색깔을 만들기도 하지만 네. 예전에는 천을 세 가지를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세 가지를 이렇게 덧대서 만들어 놓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프 무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국기라는 것이 생긴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근대에 와서인 건데 근대의 상징이거든요. 국기라는 게 있으면 국민국가나 민족국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민족국가나 이제 국민국가의 확산이라는 것은 근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도 이제 깃발이 어떤 상징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예전 깃발을 한번 바로 직전을 비교해 보시면 세 가지 색깔을 가진 삼색기 중에 제일 유명한 건 프랑스 국기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뒤에 설명드릴 텐데 네. 이 국기 형태나 삼색기의 어떤 그런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프랑스 국기인 것도 사실이고요. 자,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보통 네. 자유, 평등, 박애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 국기가 처음 성립된 과정에서 그 대비되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프랑스 대혁명이 무너뜨린 것은 부르봉 왕조잖아요. 부르봉 왕조의 깃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그 왕정이 국기가 특이하네요. 다시 보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흰색 자체가 왕가의 색깔이었던 거고요. 아, 백합 비슷한 무늬? 뭐 네. 이런 무늬를 가진 것이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였던 건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프랑스 대혁명의 의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복잡하고도 화려한 무늬를 대체하는 프랑스 국기의 이미지는 거기에 명확한 대비를 이루게 되죠. 보다 민중스러운.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삼색기가 얼마나 심플하면서도 효율적이면서 또 안정적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국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근대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국기를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기가 왜 필요할까? 주로 군대 네. 출정할 때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정체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이 있어야 개인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너와 다른 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 입장에서도 보면 전투를 벌이게 될 때 일단 백병전을 벌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뒤섞여 싸우는데 네. 중간에 싸우다 보면 병사들끼리 다 서로 동네 친구도 네. 아니고 피하 식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피하 식별을 위해서 뭔가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완장을 찬다거나 무늬를 넣는다거나 공복 네. 색깔이 다르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이제 해군에서 깃발을 개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어느 나라 배인지를 보여야 되니까.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기가 확립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보면 어떤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격변이 있을 때 국기가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대표적으로 이 지금 보시게 되는 프랑스 국기는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건 아일랜드 국기인데요. 아, 이탈리아인 줄 알았어요? 네, 거의 비슷해요. 아일랜드 국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 국기 자체가 만들어진 건 1848년도라고 해요.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1848년도는 근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19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1848년에 유럽 전체에서 혁명이 있었으니까 뭐 독일에도 네.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고 그때 만들어진 이제 아일랜드의 깃발인 것인데 그때는 아일랜드가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에.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게 이 깃발이 대중적으로 쓰이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확산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 깃발이 본격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국민의 어떤 상징이 되고 저항의 상징이 되고 한국가의 상징이 된 것은 1916년도입니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켄 로치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일랜드 현대사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게 1916년도에 있었던 부활절 봉기라는 거거든요.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우게 되니까 식민지에 있었던 아일랜드에서 거대한 봉기를 일으켜서 이후에 독립전쟁을 벌일 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를 상징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 제일 좋은 것은 깃발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 깃발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최종적으로 아일랜드에서 폭넓게 확산되는. 네, 네덜란드의 국기 역사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네덜란드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잘 이 국기에 관한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막연하게라도 프랑스 국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죠. 네, 대중적으로. 네.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은 네덜란드 국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프랑스 이전에 네덜란드 국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국기에 관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통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네덜란드가 어디로부터 독립했을까? 스페인이거든요. 멀지 않나요? 멀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스페인이거든요. 당시에 스페인의 왕이 펠리페 2세란 말이에요. 네. 근데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은 또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에선 주로 이제 개신교가 굉장히 흥했단 말이에요. 주로 상인들이 더. 네. 그리고 또 이제 종교개혁 이후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16세기 말이 되면 스페인의 이 펠리페 2세가 가톨릭을 강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압제도 있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을 견디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거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이 무려 80년간에 걸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 초기이기도 하고 이후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란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보통 영어로는 오렌지라고 하죠. 그래서 아, 그 오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렌지공 윌리엄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헷갈리게 되는데 어찌됐건 윌리엄 3세하고는 다른 사람이고요. 그런 오렌지공, 그러니까 오란의공 빌렘이 이 스페인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선두에 서게 되죠. 그래서 오란의 그 가문의 어떤 문장 혹은 가문의 색깔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죠. 네. 그래서 병사들이 거기서 색깔들을 차용해서 완장을 차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네덜란드 색깔도 우리 오렌지 떠올리잖아요. 네, 오렌지 군단.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 것이다라는 설명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 오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설명들도 있는데 뭐 어찌됐건 이 병사들이 이 색깔을 문장들을 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 색깔이 아닙니다. 네. 초기에는 어떤 색깔인가 하면 위에가 빨강색이 아니고 오렌지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란의공 빌렘의 깃발은 원래 이랬습니다. 주황색이었군요. 네, 주황. 이게 오렌지색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네덜란드 깃발은 이렇게 돼서 보시게 되면 약간 밑에 색깔도 차이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위에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뒷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죠? 네. 처음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독립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었고 그러니까 독립전쟁의 초반인 16세기 말에는 이 깃발이었는데 그러다가 훗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게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유럽 전체에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초기에 뭐라고 할까요? 프랑스 대혁명이 생긴 게 1789년도잖아요. 네. 그로부터 한 5, 6년 지났은 1795년도쯤 되면 네덜란드에서 공화파가 득세를 하게 돼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확산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화제가 확산되었다, 공화주의가 확산되었다, 민족주의가 확산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말할 때 공화국이 무슨 뜻인가라고 했을 때 아, 공화정 할 때 그렇습니다. 공화정은 왕정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의 공화주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의 공화주의자들이 네덜란드에서 패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 과거 이 깃발을 못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오란의 가문의 어떤 색깔이잖아요. 아, 왕정의.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위에 귀족이라든지 혹은 왕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네. 그래서 이것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색깔로 대체해서
지금의 네덜란드 국기 같은 그 문양의 깃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뭘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역사적인 연원에 관한 것들은 수많은 다른 설명들이 있고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확히 이로부터 이렇게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없죠. 다양한 어떤 학문적인 추론이 있을 건데 제가 읽은 또 다른 책에서는 당시에 염색 기술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이 빨간색만 전담하는 염료업자들이 있었다고 제가 그때 한번 기억나시나요? 아니, 시즌 1때 아닌가요, 그거? 네. 그거 3년 전에. 3년 전에 매트릭스 때 제가 빨간약, 파란약 얘기할 때 그 빨간색과 파란색의 역사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세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그 염료를 다루는 업자들이 한 가지 색깔만 썼단 말이에요. 빨간색은 평생 빨간색만 쓰고. 그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네. 파란색은 파란색만 써서 양자 사이에서 암투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빨간색은 초기부터 워낙 중요한 색이었고, 빨간색 염료를 해가지고 염색하는 기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잘 전해져 왔죠. 근데 오렌지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깃발을 만들 때쯤 오렌지색으로 염료를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되면 색깔이 금방 바래버리거나 제 색깔이 안 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레이저 프린팅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제대로 빛깔을 낼 수 있고 편차가 적게 되고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는 빨간색으로 대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체가 되게 되는데 네.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게 되고 나폴레옹이 황제까지 되게 되고 그쵸.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나폴레옹이 패배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다시 과거에 오라네공 빌렘의 이 깃발들이 대중적으로 함께 쓰이게 됩니다. 지금도 네. 네덜란드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굉장히 재미있는 뭐가 있었냐면 이 깃발을 쓰긴 쓰되 이 주황색만 펜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개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자의 절충적인 부분들도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빌렘 1세가 왕에 오르게 되면 둘 중에서 이쪽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네덜란드 국기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깃발만큼 강력하게 뭔가를 상징하는 것도 드물잖아요. 국가의 정체성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1930년대에 뭐라고 할까요? 이제 유럽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들은 이제 나치와의 싸움이 되잖아요. 2차 네.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가 이제 나치의 그 점령 치하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침공을 당해서. 근데 그 당시에 친나치적인 네덜란드의 극우 정당이 있었는데 그 정당이 이 깃발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 이 오라네공 빌렘의 깃발을 사용한 거예요. 30년대. 그러다가 나치가 패망하게 되죠. 나치의 어떤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깃발을 쓰는 것 자체가 극우주의의 상징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이 깃발을 사용을 하면 극우주의자들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논쟁적이라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사실은 미국의 남부 깃발이죠. 네, 바로 보여주시는데요. 이 깃발이에요. 이런 것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이제 남군이 사용했던 것인데 네. 이 남부연합기를 지금 미국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극우적이라거나 네, 남부의 독립을 바란다거나 혹은 뭐 백인 우월주의라거나 인종주의적인 부분이 있다거나 등등해서 이 깃발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되고 금지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네덜란드의 두 비슷해 보이는 깃발들 사이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 혹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얽혀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덜란드 깃발이 이제 원래 오렌지 색깔이 들어가는 깃발을 지금 안 쓰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흔적은 사실은 다른 깃발에 남아있습니다. 어떤? 이게 바로 이제 뉴욕 깃발이거든요. 오렌지. 네, 뉴욕시를 뜻하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네, 그리고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정확하게 네덜란드 깃발하고 똑같죠. 왜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까 하는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뉴욕이 지금 영국의 어떤 치하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덜란드가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뉴욕의 원래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네덜란드가 먼저 뉴욕 그 맨하탄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장선상에서 이런 깃발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네. 자, 이번에 남아공 국기입니다. 네, 지금 남아공 국기는 이런 모양 아니에요. 약간 Y자처럼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이 도형적인 무늬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1990년대에 넬슨 만델라가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대통령으로. 그 이전에는 굉장히 혹독한 아파르테이트라고 해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국가였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 그 당시에 어떤 20세기 초중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용했던 국기인데 이 국기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빼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국기죠. 왜 그럴까라고 네. 한다면 역시 남아공도 영국 식민지가 되기 전에 네덜란드 식민지였었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깃발의 색깔, 삼색기 형태가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8월의 콘서트 필모톡에 초대합니다. 필모톡의 세 번째 주인공 김남길 배우. 지금 콘서트 참가 신청하고 김남길을 만나보세요.
네. 자,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삼색기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네덜란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라파예트가 이 깃발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명 그 세력의 어떤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라파예트가 이것을 만들어서 일단 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모자의 이제 표지 그 색깔로서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나누어 주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다른 제가 읽은 책엔 이런 것도 있어요. 라파예트가 뭐라고 할까요? 혁명이 이제 발발하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혁명이 초기에 굉장히 과격한 양상을 보이게 되니까 라파예트가 그것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프랑스 파리의 색깔이 있는데 파리시의 색깔이 두 가지가 상징했다는 거죠. 주로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양쪽에. 네. 근데 양쪽에 일부러 하얀색을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왜냐하면 이것은 왕가의 색깔이거든요. 네, 가톨릭은 검은색이고 왕가는 이제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화주의의 상징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파란색이었던 건데요. 어쨌든 이 파리를 상징하게 되는 수백 년의 상징 사이에 네. 이 왕가의 상징인 하얀색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 왕가에 대한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둔화시키면서 네, 조금 더 이 어떤 혁명의 어떤 과격함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고안했다.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적혀 있는 책들도 있어요. 소형적으로? 네. 그러니까 삼색기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 공화주의의 상징 같은 것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 색이 사실은 파란색이기도 해요. 근데 원래 파란색은 가장 뭐라고 할까요? 볼품이 없고 존재감이 없었던 색깔이었거든요, 유럽에서. 아, 그래요? 네. 초기에는 이제 빨간색이나 이런 것의 위상에 비해서 너무나 눌렸다고 얘기를 제가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12세기쯤 오게 되면 유럽에서 파란색이 점점점 인기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제 빛으로 생각하게 됐는데, 네. 하나님을 빛으로 생각하는데 그 빛은 이제 파란 하늘, 그리고 빛 이런 걸로 상징하다 보니까 이 푸른 하늘이 이제 신을 뜻하는 색깔이 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모 마리아를 그림으로 그릴 때도 성모 마리아의 겉옷을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특히 이제 18세기 프랑스 혁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 파란 색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구체제, 앙샹 레짐이라고 말하는 구체제를 상징하는 두 가지 색깔에 대변되는 혁명적인 색깔로 부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이 파란색의 인기가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슷한 시기에 나오게 된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에서 나온 소설이지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걸 보면 네. 그 소설 속에도 묘사가 나와요. 베르테르가 연미복 입고 나오잖아요. 그 연미복이 파란색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19세기에는 문제 낭만주의가 무척이나 중요한데 낭만주의하고도 이 파란색이 갖고 있는 약간 멜랑콜리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잘 맞기도 하고 그래서 파란색이 특히 이제 공화주의를 상징하는 그 자유와 평등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많은 국가의 색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파란색이 거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빨간색과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원래 이게 굉장히 혁명의 색깔이었는데 네. 19세기 가면 이제 더한 놈이 나오죠. 바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19세기 말쯤이 되면 빨간색이 오히려 이제 더 그런 그렇죠. 혁명의 느낌들이 강하게 돼서 네. 거기서 다시 또 색깔 사이에 재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삼색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프랑스 국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말씀드린 대로 유럽 전역을 상대로 해서 나폴레옹 전쟁을 벌이다가 워털루에서 패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계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럽 역사에서 반동 체제가 생기거든요.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회귀하는 그런 체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비인 체제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비인 체제 한 거에서 1848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1848년에 다양한 어떤 국가들만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프랑스 국기도 대략 1830년대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복권되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을 자유라고 보통 하게 되는데 네. 자유라고 했을 때 푸른 하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이후에 푸른 하늘은 신의 빛을 또 뜻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유의 뜻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흰색이 평등이라는 것은 하얀색은 아무런 것도 칠하지 않으니까 편견이 없는 색이잖아요. 문화색 없고 네. 순수하게. 그렇죠. 바로 그 의미에서 평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레드는 박애를 위해서 흘린 수많은 피의 어떤 느낌 이런 걸 통해서 박애를 뜻하게 되었다라는 네. 것이 어떻게 보면 점점점점 후대에 덧붙여진 그런 의미로서 지금도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전 유럽이 싸우다시피 했는데 네.
그 싸우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라는 것은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물론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로 집권하면서 그것을 이제 약간 색깔을 바라게 한 느낌은 있었겠습니다만, 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일단 다른 나라랑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다라는 어떤 정체성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19세기는 이제 민족주의가 확립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되는데, 그런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이라든지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혁명의 이념이 수출되기도 하고, 네. 혹은 맞서 싸우면서 민족주의적인 자각이 생기기도 하고, 이 3세기가 갖고 있는 어떤 형태와 영향력도 전 세계로 확산이 되죠. 유럽 전역으로.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탈리아 국기입니다. 이탈리아 국기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색을 녹색으로 대체한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국기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 이유를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 이후에 통일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사분오열되어 있었고, 무슨 나폴리 왕국도 따로 있기도 하고, 북쪽은 이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사분오열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해방시킨 거란 말이에요. 또 오스트리아군을 쫓아내게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혁명의 이념 같은 것이 퍼지게 되고, 또 민족국가, 통일국가에 대한 염원이 커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프랑스 국기 갖고 있는 이념들을 그대로 갖고 온, 그러면서 살짝 변형을 시킨 이탈리아 국기가 정착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와 관련돼서 책에서 본 제가 얘기인데요. 마르게리타 피자랑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이탈리아 왕, 그러니까 국왕이 이제 움베르토 1세인데, 네. 움베르토 1세의 부인이 마르게리타예요. 이름이. 근데 이 마르게리타와 움베르토 1세 부부가 나폴리에 있는 어떤 한 그 레스토랑을 가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근데 레스토랑 주인 입장에서는 국왕 부부가 왔어요. 얼마나 막 살떨리면서 또 이렇게 잘 해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낼 때 피자를 냈는데, 그 피자에다가 국기 이념을 그대로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 충성심을 보이려고 한 건가요? 애국심을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탈리아 국기에 들어간 세 가지 색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록색, 흰색, 그리고 빨간색이잖아요. 아, 다 있네요. 다 있죠. 네. 토마토로 빨간색을 표현했고, 모짜렐라 치즈로 하얀색을 표현했고, 네. 마지막으로 바질을 통해서 초록색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녹색을. 그래서 내가는 순간 왕이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마르게리타 피자 앞으로 보시게 되면, 아, 이탈리아 국기가 무슨 색인지 이제 먹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네. 벨기에랑 상당히 흡사한 네. 독일 국기입니다. 독일 국기입니다. 이 독일 국기도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 또 독일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크다 보니까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 독일 국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실은 다른 색깔보다 검은색이죠. 네. 검은색을 보통 잘 안 쓰니까. 왜 검은색을 쓰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역시 독일도 이 말씀드린 대로 나폴레옹 전쟁과의 어떤 관련이 있고, 그런 기본적으로 유럽에서의 삼색기를 포함한 국기의 확립이라는 것 자체가 대략 프랑스 대혁명 1789년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혁명의 시기인 1848년 사이에 주로 확립이 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가의회에서 완전히 공식화되는 것은 보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이거든요. 저 멀리 동유럽까지도 영향이 있었나요? 당연히 그렇죠. 네. 지금도 뭐 루마니아 국기 이런 것들도 완전히 삼색기죠. 네. 독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나폴레옹 전쟁을 벌일 때 독일은 통일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부강한 나라는 이제 프로이센이잖아요. 네. 근데 프로이센에서 이제 정규군도 있겠지만, 나폴레옹하고 싸다 보니까 이제 의용군 같은 것이 생기게 되죠. 의용군 중에서 리초프라는 어떤 그 사령관이 이끄는 리초프 의용군이라는 리초프 어떤 의용군. 네, 그런 어떤 그 한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의용군이다 보니까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맞서 싸우게 되면 의복을 통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게 되는데, 당시에 이 프로이센 군복은 주로 이제 푸른색 계열이었다고 하는데, 의용군들은 다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다 자기가 마련해야 되거든요. 누가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옷을 갖고 오게 되는데, 옷을 갖고 왔는데 각양각색의 색깔을 입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위를 염색을 해서 비슷한 색으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가장 좋은 색이 뭐겠어요? 검은색인가요? 검은색이죠. 왜냐하면 모든 색을 다 덮을 수 있잖아요. 먼물로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색으로 하게 되면 안에 색깔이 비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의용군들이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추는 또 황동 단추를 다뤘다는 거예요. 노란색. 그다음에 붉은색 테두리를 군복에 둘렀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의용군들이 입었던 군복에서 이 세 가지 색깔이 유래해서 깃발로 확립되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게 왜 그러면 최종적으로 깃발로 확립되었을까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1848년도에 있었던 독일 혁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나 평등이나 혹은 왕권을 제약해야 된다는 이념이 좀 강했죠. 네. 영국은 의회의 민주주의 역사가 길고,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있었으니까. 근데 반면에 독일은 그런 개념들이 약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저항으로, 빈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으로 1848년
독일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색기는 공화제의 확산하고 관련이 있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국기가 크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삼색기 특별히 많이 나온 색을 중심으로 영화를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딱 맞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세 가지 프랑스 국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색깔 자유, 청. 평등, 박애를 네, 뜻하게 청. 되는 네, 블루, 화이트, 레드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키에슬롭스키라는 감독, 크시스토프 키에슬롭스키라는 과거의 명장이죠. 뛰어난 감독이 만든 세 편의 연작이 있습니다. 세 편의 영화고요. 당대 최고의 배우들, 유럽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각각 뭐 예를 들어서 뭐 줄리엣 비노시라든지 이렌네 야곱이라든지 아니면 졸리 델피 같은 네, 이런 배우들을 고용해서 만든 세 편의 캐스팅해서 만든 영화이고요. 네, 세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월정에 우선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주로 이 네 권의 책을 참고했고요. 네, 그 외에 또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네, 근데 그나저나 이제 사실은 뭐라고 할까? 진짜 감동이에요. 네. 아, 오늘 별도로 판넬 총 안 주셔가지고 네. 제 넓은 가슴에 네. 민간 판넬이 되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게 그냥 저는 이게 처음에는 그 프린트가 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일이 직접 어머니랑 함께 붙여갔습니다. 한땀 한땀. 네. 이게 진짜 굉장한 게 거의 스티치 뭐라고 하나? 이게 퀼트야 퀼트.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 프린트해서 하나하나 다 붙인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스티커가 힘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오는 길에 네. 급정거 한번 하니까 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로 다시 붙였습니다. 이거를.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홍현 매니저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국기들 네. 어렸을 때 특히 민망하구나. 살짝 말돌려야 돼. 살짝 자, 말돌리는 네. 거 봐. 네. 국기들은 특히 어렸을 때 막 각 나라 수도 요기 국기 네. 요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콘텐츠가 네. 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도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신박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어! 키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